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비스트를 저희 집으로 초대할 건데요.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간단해요. 웹캠에 이 AR 카드를 비추면 화면에 비스트가 나오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앞면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위로 향하게 두고 웹캠에 비춰주시면 돼요. 이때 웹캠의 위치는 AR 카드와의 각도가 30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. 저처럼 모니터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낮은 스피커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아요. 갖고 계신 카드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시고 비스트 AR 실행 버튼을 누르신 후 이때 가운데 뜬 웹캠의 허용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. 웹캠이 연결됐네요. 이제 AR 카드를 실행해 볼까요? 화살표 방향을 위로 가게 둔 후 45도를 맞추면 안녕하세요. 기광입니다. 잘 지켜봐주세요. 어머, 기광이가 나왔어요. 다음은 현승이. 네, 안녕하세요. 현승입니다.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? Let's go. 준영이. 지금 시작됩니다. 화면을 한 번 더 누르면 시작돼요.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렇게 실행 중에 빼도 영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. 되게 신기하죠? 다시 카드를 집어넣으면 비스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짠! 이렇게 내 손 위에서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? 이렇게 내 책상에 비스트의 첫 단독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어요.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걸요? 게다가 이 AR 카드로만 비스트의 신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어요. 여러분들도 BBQ AR을 통해 비스트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.